안녕하세요, 미키박쌤입니다. 오늘은 미래 완료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미래 완료가 뭘까? 우리 현재 완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까요? 현재 완료라는 것은 기준 시점이 현재죠.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몇번 해봤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몇번한 거다. 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뭐뭐 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상태다. 그죠? 또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과거에 무엇을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뭐뭐 해왔다. 그런 것들 등등등이 바로 현재 완료죠. 그 중심 축을 미래로 쭉 옮기시면 미래 완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을 하자고 한다면 내년 이맘때쯤 되면 내가 그 여자를 다섯 번 만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쓰고 싶을 때. 내년 이맘때면 우리 엄마가 결혼하신 지, 우리 부모님 결혼하신 지 20년이 되시는 거구나. 라고 쓸 때. 기준 시점만 미래로 바뀌었다 뿐입니다. 미래의 언제, 언제, 언제쯤이면. 그때쯤이면 그때까지 그것을 갖다가 미래 그때까지 다 끝내놨을 거다라든지, 그때까지면 몇 번을 본게 되는 것일 것이다. 그때까지면 자, 몇년 동안 해온 것이 될 것이다 등등등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죠? 여러분 현재 완료의 형식은 have a PP, has a PP죠. 미래 완료니까 will만 붙이면 되는 거죠. will have a PP 이렇게요. Will has PP는 없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한 문장만 들어보면 끝날 것 같아요. 그죠? 네, 볼까요? 내년 이맘때쯤, 내년이면, 그죠? 내년이면 우리 부모님이 결혼하신 지 20년이 되는 것일 거야.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자, 영어의 제 가장 기본은, 문장의 가장 기본은 주어부터 나오게 되겠죠. 누가? 우리 부모님이 my parents 다음에 결혼하신 것이 될 것이야. 그렇지, 20년 동안 이렇게 되겠죠. 한번 볼까요? 그러면 먼저 my 그 다음에 parents 이렇게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결혼하다라는 말이 marry라는 말이 있는데, 자, 결혼한 상태다라는 말을 쓸 경우에는 be married라고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결혼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걸 거다. 한국어로 좀 이상하죠? 자, 20년 동안 결혼하고 계신 상태일 거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will 그다음에 have PP니까 be married를 being married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be married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내년이면이니까 그럴 때 우리는 by라는 말이 있어요. by라는 말을 왜 쓰냐고 말이죠. 이게 기준 시점을 잡아주는 거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y가 이런 의미의 by, 이런 쓰임의 by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되겠죠?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기준 시점이 내년입니다. 맞죠? 내년이라는 그 미래에, 자, 그 내년 이맘때쯤이면, 자, 바로, 자, 20년 동안, 아이고, 선생님 하나 빼먹었구나, 뭐예요? 자, 결혼하게 된 상태일 거다, 뭐예요? 뭐, 몇년 동안 빠졌네. 이란. 선생님들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네요. 그죠? 와, 그러니까 왜? 20년 동안, 그러니까, for, 그래서 20, 그 다음에 years.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그 부모님이 결혼을 하신 지 20년이 되는 것일 거야. 그죠? 그럼 내년 이맘때 쭉 한번 보면은 그러면은 이 내년 이맘때를 기준으로 해서 20년 전에 결혼을 하신 거군요. 그러면 지금 시점으로 보면 몇 년일까요? 19년째가 올해가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자, 내년 이맘때쯤이면 얼마 얼마를 한 상태일 거다. 이렇게 되는 것들. 그럼
않게 되겠죠. 그래서 미래 기준을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뭐뭐한 상태일 거다. 그때까지는 계속 뭐뭐 해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미래 완료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까지 민키박쌤이었습니다.